안녕하세요, SPT 가족 여러분. SPT 치케 아카데미 엄브로입니다. 제가 리뷰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댓글이 많이 안 달려가지고 특별하게 효창 운동장에 와 있습니다. 효창 운동장에서 뭘 할 거냐면 오늘 STB FC랑 하이나이트랑 시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기를 영상을 찍고 우리 선수들의 그런 경기력을 분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경기 보러 가시죠. 화요일 날 녹색이 붙잖아 우리. 네, 목요일 녹색이잖아요. 경기는 하얀색이잖아. 원래 오늘 하얀색이에요? 원래 화요일 목요일 하얀색인데. 아니야? 아니야. 월요일 금요일이 하얀색. 경기하기 전에 최근학 선수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뭐 하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경기 전인데 솔선수범으로 공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는 서해봉 씨가 하시는 것 같은데.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전 각오 한마디씩 해주세요. 누가 뛸지 보니까 해봉 것도 해야 돼. 무실점으로 맞겠습니다. 파이팅. 뭐라고? 무실점으로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PT 가족 여러분. 오늘 이제 특별히 모신 분들이 있죠. 특별히 항상 나오는 분들이 특별한 분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제가 어렵게 해서 모셨습니다. 비싼 밥도 사주면서 6만원짜리 비싼 내가 밥도 사주고 뒤에 불청객이 한 분 계신데 그분까지 해서 6만원 썼어요. 다음 주 기대하세요. 그래서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어제 경기 했는데 경기 영상도 보고 이제 같이 얘기도 나눌 겸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처음 이제 해봉이가 비 오는 날 비 어제 엄청 많이 왔죠? 네, 하루 종일 도탄기여서 아무튼 그래서 비 오는 날 시합을 뛰었는데 네. 본인 생각했을 때 본인의 퍼포먼스는 어땠어? 일단 좋지는 다들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좋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처음 뛴 부분도 있고 핑계겠지만 조금 더 다음에는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많이 느낀 경기였습니다. 딱 자기가 이 어제 경기에서 잘했던 점 하나, 못했던 거 하나 영상으로 나갈 거예요. 경기 네. 영상으로 잘했던 거
빌드업 연습을 많이 하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빌드업 연습했던 장면은 별로 못 보여줬지만 한두 번 정도 이제 앞에 있는 전방 압박 라인을 뚫어내고 빌드업이 된 적이 있는데 그 장면은 좀 좋았다고 생각하고 안 좋았던 부분은 저로 인해서 이제 무실점을 하려고 했지만 조금 실점을 실수로 하게 되는 바람에 팀의 사기를 조금 죽이지 않았나. 리드하는 상황에서 2대0으로 리드하는 상황에서 3대0, 4대0으로 갈 수 있는 기세를 조금 저로 인해서 꺾이지 않았나 해서 동료들에게 미안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장님. 네. 보셨을 때는 어땠어요? 경기를 봤어요? 안 봤어요? 경기를 봤죠. 뒤에서 5대2 하고 계셨던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몸 풀라고 했는데. 네. 몸 풀라고 했는데 5대2 하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지금 풀면은 후반전. 아, 됐고. 잡담은 됐고. 봤을 때 어땠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맨날 선발 출전만 하다가 이제 해보니까 처음에 들어가고 나중에 후반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자기가 경기를 보다가 들어갔잖아.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질문은 경기를 볼 때는 어땠어요? 주장으로서 팀 전체적인 건 해봉이나 그런 것들 전부 다 해서 그래도 처음에 어떻게 보면 선발로 뛴 거는 처음인가? 그렇죠. STB에서 다른 친구들 STB에서 선발로 뛴 건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별로 뭐 그 분위기에 그래도 적응돼서 같이 속해서 플레이하는 것처럼 뭐 별로 그런 느낌은 안 들었고 위하고 약간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은 안 들었고 그래도 처음 선발 치고 그래도 빌드업 전술 이런 거를 잘 했다고 저는 그래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기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경기 상황이 2대1에서 되게 빡빡한 상황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마 2대1로 된 게 한 골이 해봉이 형 실수로 한 골을 먹혀서 후반전에 2대1로 들어가서 우리가 약간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치. 근데 제가 한 15분 있다가 들어가서 그래도 슈팅이 한번 그래도 1대1 상황이 있긴 했었는데 그걸 저는 잘 마무리했었고 잘 마무리했습니까? 나쁘지 않았죠. 그러면 그 1대1 막은 게 본인이 제일 잘한 점이에요? 아니면 다른 잘한 점이 또 있었어요? 그냥 했어? 뽑자면은 그 선방 전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뽑을 수 있죠. 못했다 아니면 아 이건 내가 너무 못했다 좀 더 패스를 골키퍼랑 센터백이랑 수비랑 해서 좀 더 돌리고 싶었는데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 잘 되진 않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서해봉 선수랑 최영락 선수의 어떤 자기들이 경기를 뛰고 나서 느낀 점들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해봉이 같은 경우는 뭐랄까 실수하기 전까지는 아 되게 나름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어. 아니나 다를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실수를 해버린다. 근데 그 실수만 빼고는 약간 뭐 빌드업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게 있었는데 막 자기가 말 많이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았어. 해봉이 그리고 정라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늦게 들어가서 되게 어수선한 분위기에 들어가서 걔네도 막 교체하고 우리도 막 교체 많이 하고 그런 상황에서 되게 집중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집중을 잘 했고 물론 그런 선방 같은 건 좋았지만 아쉬웠던 점은 좀 더 빌드업적인 부분에서 좀 더 활발하게 전환시키면서 공을 좀 더 원활히 돌릴 수 있었는데 너무 이제 한 곳만 봤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머지 분석 영상은 이제 다음 화에 그래서 저희가 같이 선수들하고 앉아서 제가 분석한 영상을 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걸로 다음 화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 선수들이 뭐 어떤 장면을 어떻게 못했는지 어떤 장면은 또 어떻게 잘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